저희 아까 수업 시간 중에 이제 그 가로채우기 답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5번에서 존엄사에서 괄호 안에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사망. 사망의 원인 및 그리고 사망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연명 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에 어떤 게 반영이 됐느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자, 아까 우연성을 결여했다고 했죠? 우연한 사망사고. 요거 말고 또 괄호 없지요? 네. 자, 그러면 7번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중에서 보험 금액의 합의에 관련된 내용. 여기에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흔하 다 자주 접하시는 일이시겠지만은 동시감정과 같은 그런 보험금액의 합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약관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요. 이제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이제 우리 시험에 벌써 이제 15번 출제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출제가 됐다고 해서 출제가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도 작년에도 그 부활계약에서 준용조항 쓰는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게 2015년도에 나왔었고, 2019년도에 또 나온 겁니다.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문제 자체도. 그런 것처럼 이제 중요한 파트는, 중요한 부분은 출제가 됐더라도 이제는 한 번씩 중요한 건 웬만큼 한번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가 됐던 것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기출을 그래도 보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보험금액의 합의에 관련된 내용이다. 내용에 대해서 약설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약설하라.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결국 질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간혹 전혀 엉뚱한 답변을 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는 그 연습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세부 규정을 볼게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서는 자, 사망 후유장애 질병 관련 보험금의 지급에 대해 공통적으로 세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에 우리가 원래 과거에는 이 동시감정 같은 경우는 실무할 때는 그냥 후유장애 파트에서만 뭐 이런 동시감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관에 명시가 됐죠. 사망, 후유장애, 심지어 질병 관련 보험금까지도 이 규정이 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보험금에 관련된 그 모든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이 되면은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실무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참 보험회사에서 약간은 이 규정을 통해서 일부는 악용을 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냥 단순 진단권이다. 진단권인데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인데 예를 들어 그냥 의사 진단서상에는 뭐 뇌졸중 뇌경색 코드 I63 코드 부여가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봤더니 이거는 뇌졸중이 아닌 거야. 뇌경색이 아닌 거야. 본인들이 보기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이 규정에 의거해서 한마디로 또 다른 의학적인 뭐 자문이라든지 또는 뭐 재산병원에 다시 한번 진단을 받으러 가보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대표적인 조항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동시감정 관련된 보험금액의 합의와 관련된 내용은 후유장애 한 파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망이건 후유장애건 또는 뭐 심지어 질병 진단비까지도 전 모든 보험금 지급 사유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괄호 안의 내용은 동시감정. 동시감정. 이게 좀 내용이, 문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취지는 한마디로 보험회사하고 그리고 수익자 측하고 둘이 서로 합의를 해서 합의하에 어떠한 제3 의료기관을 정해요. 그래서 그 정한 의료기관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까지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뭐 일반 보험 소비자가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어디 갔을 때 나한테 좀 유리하게 써줄 것인지 혹은 최소한 그래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써줄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정보가 비대칭인 거죠. 보험회사에 사실은 훨씬 우위인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취지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정한 기관으로 동시 감정을 하자라는 게 이 약관의 취지예요. 그래서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이 조항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유장애 보험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보험금 지급 사유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이 판정 신청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판정 신청과 합의의 주체는 결국에 보험 수익자. 보험 수익자가 이 동시 감정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대해서 수락하는 것도 결국에 사실은 약관의 취지는 수익자입니다. 그리고 3번은 제3자의 자격. 제3자의 자격. 자,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신빙성 여부 때문에 단순 뭐 1차 병원, 2차 병원 의사한테 동시감정을 하지는 않고요. 3차 병원, 즉 대학병원급 정도의 전문의를 통해서 동시감정을 이끌어내야만 되는 것이죠. 제3자의 자격은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기 설명하는 것이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비용의 부담. 자, 그 손해사정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동시감정 비용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제3병원, 종합병원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 병원에 들어가는 자문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즉, 이 비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해사정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급사의 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을 한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표준 약관 중에 면책 사유와 관련된 내용에 들어왔습니다. 자, 면책 사유는 이제 크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절대적 면책 사유가 가장 먼저 약관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공통으로 정하고 있는 고의사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 고의사고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마디로 보장하는 그런 예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는 질문인 거죠. 자, 첫 번째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답안은 약간 실질적인 시험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예시 답안 형태로 작성을 해드린 거라 보통 답안을 구성할 때 뭐 3점짜리, 4점짜리 이런 문제는 그냥 단답형으로 중요한 내용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예를 들어 한 10점 정도의 약술 문제가 출제가 되면 주요한 내용 전후로 이제 서론과 결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서론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면책 사유에 대해 묻고 있으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무언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계약자 측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 공통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면책 사유다. 절대적인 면책 사유. 그 상법에서도 보면은 강행 규정, 절대적 강행 규정하고 상대적 강행 규정이 있죠. 면책 사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면책 사유가 있는데, 상대적 면책 사유라는 것은 결국에 별도의 약관으로 혹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냥 보장하기로
할 수 있는 그런 면책 사유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절대적 면책 사유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는 별도 약정을 통해서 고의 사고로 지급하는 걸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적 면책 사유이다. 그리고 첫 두 번째 이제 고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일정한 결과 발생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여 행동하는 자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고의에는 우리 실무상에서는 확정적인 고의 이외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미필적인 고의 한마디로 이제 결과 발생을 인식을 하면서 용인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확정적 고의는 행하는 사람이 그 결과의 발생을 아주 확신하면서 이행하는 게 확정적인 고의인 거고요. 미필적 고의 같은 경우는 용인하는 거. 어느 정도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서, 확신은 아니지만 인식을 하면서 용인하는 정도의 심리 상태. 그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실무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적 고의 이외에 미필적 고의도 다 모두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계약자 측의 고의 면책입니다. 자,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까지를 계약자 측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개피수의 고의 사고는 이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이것이 바로 이제 실무에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살 관련된 거 2019년도에 살해 문제로 출제됐었죠.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도 아마 문제를 접했을 때 매우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판례가 이 자살과 관련된 판례는요 매우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판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결과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 등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보험회사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결론이 조금은 일관된 것들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자살 관련해서는 물론 문제에서 지문에서 어느 정도 그 예측할 수 있는 예시와 관련된 문구가 주어지긴 했지만 사실 실무에서 굉장히 이게 좀 일관된 판례가 나오는 게 아니어서 좀 굉장히 예외의 문제였던 건 맞죠. 한번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리고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계약자 측의 고의에 의한 면책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예외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이제 바로 본론의 내용이죠. 고의사고 자체가 면책이긴 한데 다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의사고이지만 보장을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첫 번째로 먼저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예외사항. 주로 이제 그 자살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사고가 가장 흔하게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반드시 사망이 아니더라도요. 뭐 후유장애라든지 혹은 뭐 입원, 뭐 수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실제로 제가 이제 진행했던 건 중에서는 10층 높이에서 떨어 추락했는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청구한 보험금이 결국에는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실손으로 청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10층에서 떨어졌다 보니 부상 정도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지금은 비록 이 사람이 실손 의료비를 청구를 했지만 향후에 이제 한마디로 뭐 후유장애 보험금과 같이 좀 이제 5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 상태가 예상이 되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이 고의사고로서 면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0층에서 떨어졌는데 한마디로 그 피해자 측, 피보험자 측 주장은 그 사람이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인데 그날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술을 많이 먹고 결국에 명정 상태에서 이제 좀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이제 뭐 베란다 쪽으로 나갔다가 그 베란다가 좀 높이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잘못해서 추락할 뻔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보험회사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고의사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로 이제 면책을 한 그런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의 담보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에 사망보험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여러 가지 후유장애라든지 그런 것 등도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예외사항은 우리 약관에서 너무나 여러분들 익숙하실 텐데, 피보험자가 자, 심신상실, 괄호 첫 번째는 심신상실입니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약관상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괄호가 심신상실입니다. 심신상실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의식은 있지만 그 장애 상태가 심해서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흔하게 분쟁이 되는 것이 뭐 평소에 정신과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우울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한 사람이다. 또 두 번째로 또 대표적으로 분쟁이 되는 것 등이 명정 상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술에 취해서 정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 이런 것 등이 실무에서 이제 분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과거에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이 심신상실 상태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울증이어도 이제 뭐 우울증 상태였던 사람도 그냥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그냥 전혀 평상시와 일반적인 상태와 다르지 않게 생활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만 갑작스럽게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뭐 연예인들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평소에 뭐 우울증을 약간 복용했다고 해서 평소에 항상 그와 같은 한마디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단순히 이제 뭐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심신상실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는 것이죠. 우울증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중간에 중단을 했다라든지 최근에 뭐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한마디로 예고를 했던 그런 증상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판례에서도 이제 인정한 판례 혹은 부정한 판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한 예외사항으로는 어쨌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 그런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면은 그 법정 상속인들, 상속인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상속인 측에서 그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보험 수익자의 고의에 대한 예외사항이고요.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이 되었을 때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보험 수익자에 해당이 되죠. 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 괄호 안에는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 받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딱 1인을 지정 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법정 상속인으로 기재를 해주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수익자가 한 명, 물론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바로 그런 경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을 한다. 보험금 청구권은 각각의 보험 수익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자? 선의의 보험 수익자. 선의의 보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도 그렇고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보험 가입을 했는데 한마디로 남편이 뭐 아내를 살해했다. 그러면 그 이제 아내한테 혹시라도 이제 수익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익자 중에 가장 1순위 수익자가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남편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수입분만큼은 한마디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선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런 것 등은 충분히 이제 사례에서도 사망보험금 수익자, 사망보험금 계산하는 문제에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사례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에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는데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식이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친권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후견인 여부까지도 따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사례로 계산 문제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그 부분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역시 이제 지금 8번부터는 계속 쭉 고의 면책 사유 중에서 자살과 관련된 이슈, 요번에 이제 19년도에 문제 나온 것까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거는 일단은 그 자살 관련해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에서 각각 약관의 규정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생명보험에서 자살이었을 때 원칙적으로 보험에서는 뭐 생명보험도 그렇고 손해보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 고의사고 같은 경우는 절대적 면책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살은 어쨌든 피보험자 해당이 되니까 공통적인 면책사유는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생명보험에는 약간 다른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죠. 2년이라는 한마디로 기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생명보험에서는 자살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생명보험 자체의 취지가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인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처음에 물론 내가 이제 정말 자살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혹시라도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2년이라는 또 기간이 주어지잖아요, 결국에. 그러다 보니 그 기간 동안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를 해서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2년 이후에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결국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취지로 생명보험에서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어쨌든 자살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내용이 약관상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생명보험과 다르게 자살에 대해서 별도의 2년 지나한다 하더라도 보장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표준 약관상에 피보험자의 고의사고 같은 경우는 절대적 일단은 면책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고,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그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 같은 경우는 역시나 무효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도 같이 확인해봤던 것처럼 표준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역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한 경우에 재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이라 하더라도 책임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행위임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자 어떤 사고로 취급하지 않는다? 고의에 의한 사고로 취급하지 않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진다. 자, 그럼 한번 10번과 11번은요. 자, 이거는 실제로 제가 실제 판례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A는 손해보험사에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자, 사고 내용을 봤더니 혼자 술을 마시다가 베란다 6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사를 했대요. 그러면 과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어떠한지. 최근에 아직 앞으로 재산보험의 출제 형태는
반드시 아마 제 생각에도 그렇고 다른 강사님들 의견도 사례형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등 실무에서 적용할 만한 것들에 대한 손해사정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기간, 보장 내용. 보장 내용에 상해 사망보험금하고 기타 기납입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연금 등을 같이 일단은 제시를 했어요. 사고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락사. 한번 치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신체형 장애로 인해서 실제 사례예요. 판례라고 아까 말씀드린 실제 사례입니다.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이 사람이 정신과 입원이랑 통원 치료를 여러 차례 시행을 한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판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의 자살이 과연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우울증 등의 치료력이 있는지만을 보지는 않고요. 그 사람의 뭐 경제 여건이 어땠는지, 가정에 불안 없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판결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봤더니 어쨌든 우울증으로 본인이 어쨌든 아픈 걸 비관해서 좀 정신과 치료를 시행한 첫 번째 내용이 정신과 치료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 경제 여건과 가족 관계를 봤더니 역시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남편과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는 이런 별도의 추가적인 또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여부를 봤더니 평소 주 3, 4회 정도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등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의 심리 상태를 드러냈다. 그리고 특이사항을 봤더니 추락사 전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 귀가를 하고도 아침까지 계속해서 혼자 술을 마신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까지 파악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술, 음주를 했기 때문에 과연 심신상실 상태까지 이를 만한 어떠한 명정 상태로 볼 수 있었을지, 아마 이 두 가지 정도가 판례에서도 판결에서도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에 대해서,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약관과 그리고 판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보는,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약관 규정은 아까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한번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 관련된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았는지 한번 그걸 볼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 그 옆에는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자살 관련된 판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어떤 걸 중점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것 등을 위주로 살펴보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그리고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 상황, 그리고 만약에 그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그 정신질환이 언제부터 발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우울증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자살까지 감행하게 된 그 시점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자살을 한 그런 시기와 장소는 어디였는지, 또 기타 다른 단순히 우울증 이외에 다른 혹시라도 자살까지 시행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위와 방법. 그래서 판례에서도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추락사잖아요. 결론은 이 사람은 인정이 됐어요. 심리 상태 상태는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사망한 방법이 추락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정말 욱해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교사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 기타 방법들 여러 가지 상담한 사례 중에서 뭐 차 안에서 이렇게 뭐 가스 피워놓고 사망했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사실은 계획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추락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본인이 반드시 죽으려고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뭐 정신질환 이력 이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 인정이 되어서 결국에는 정신과 질환 여부, 그리고 이 사람이 술을 늦게까지 먹었다라는 것 두 가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황들을 보면 앞에서도 쭉 언급을
해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건들이 다 어느 정도는 마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파서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 약 등을 복용을 했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안 좋고 특히나 술을 평소 자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사망 전날 오히려 더 과하게 음주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해로 인정이 돼서 이제 2억 원을 상해 사망 보험금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원 아닙니다. 그것만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럼 사망 보험금 지급되면 기타 뭐 해지 환급금 이런 것들 지급됩니까? 사망 보험금 지급되면 해지 환급금 따로 지급되나요? 해지환급금은 별도로 따로 지급은 되지 않아요. 보장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별도 해지환급금은 따로 지급이 되진 않습니다. 역시 기나비보험료 역시 되돌려주지 않죠.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 고의사고로 끝났을 때 그때는 이제 사망보험금 이외에 뭐 책임준비금이라든지 그런 것 등이 지급될 수 있겠죠. 그 뒤에 11번 원래 그 수익자별 보험금은 뒤에 다시 사망보험금 다룰 때 많이 다룰 건데 요거는 연결된 거라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한번 볼까요? 상해 사망보험금이 일단은 인정되는 걸 가정하고 수익자별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가족관계 보시면 일단 피보험자가 있고요. 전남편이 있고 재혼남편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고 그리고 재혼 여기서 이제 쟁점인 것은 재혼한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습니다. F. 결국에 이 F는 어때요? 어떤 관계예요? 피보험자와는 개자녀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별표의 협의 이혼 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다. 그럼 결국에 이제 그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E에 대한 친권 역시도 이제 피보험자 B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시간 드릴 테니까 거의 기본 쟁점을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계산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1분 정도만 시간 드릴게요. 너무 쉽죠? 다 풀어보셨어요? 일단은 그럼 상속인은 누구누구예요? 상속인은? 그쵸? 재혼 남편인 D하고 그리고 친자녀 E 그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계산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쵸? 자, 한번 내용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재혼과 상속부터. 일단은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사망 당시에 이제 법률혼 관계에 있던 재혼 남편. 재혼 남편이 배우자로서 자녀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사실혼 관계면 어때요?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없다라는 것도 같이 잘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개자녀의 상속. 개자녀 같은 경우는 그냥 법률상 인척관계일 뿐이지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직계비속으로서의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과 친권에 관련해서 친권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가 미성년자일 때, 그렇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바로 친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친권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부모만이 미성년자의 부모만이 친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혼을 할 때 만약에 그 양 당사자 부모가 합의해서 예를 들어 뭐 친권을 뭐 엄마한테 주겠다, 친권을 뭐 아빠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사람이 친권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원칙으로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것처럼 지정 친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때는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서 다른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제 그 한번 밴드에 오셔서 보시면 제가 이 관련된 후견인이랑 관련한 문제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밑에 다 보지 마시고 한번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망보험금은 그래서 상속인은 재혼 남편 D, 친자녀 E. 그러면 D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2억 5천에서 5천만 원, 5억에서 일단은 총 2.5죠. 1.5 더하기 2.5니까 2.5분의 1.5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1억 5천만 원 그리고 2 친자녀 2는 1억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13번으로 넘어갈 건데 요거는 이제 올해 등장했던 올해 이제 그 저희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이 문제가 사실은. 왜냐면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는 물론 문제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주긴 했는데요. 최근에 사실은 대법원 판례 일부에서는요. 유서가 있었는데 심신상실 상태의 자살이 한마디로 상해 사망으로 인정된 케이스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분쟁이 좀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어쨌든 어떻게 한번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볼게요. 자, 청구사항을 보면 다발성 골절 등을 선행사인으로 해서 사망을 했고 수익자가 사망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은 A보험, B보험 모두 장기상해보험이고 질병사망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자, 손해사정 내용을 보았더니 직업사항은 3년 전부터 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근데 병력사항을 보니까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할 때까지 매월 통원과 투약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는데 가입을 할 때 가입을 한 시기를 그럼 봐야겠죠. 가입을 2017년도에 하나, 2019년도에 하나 했어요. 근데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에다가 우울증으로 치료했다라고 고지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하나 또 쟁점이 생긴 거죠. 고지 의무 위반 적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또 분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캐치를 하셨을 거고. 사망 원인을 봤더니 사례를 두 가지로 아예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의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면부책 여부를 사례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출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사례를 봤더니 우울증 치료를 받는 현실에 비관하여 배우자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다가 체크해 두십시오. 유서를 남기고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결국에 여기서는 유서가 있으니까 이거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출제자가 의도를 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유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유서를 남긴 사실이 없다라고 상반되는 그런 사례를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평소 치료받던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서 자 그냥 여기 대놓고 제시를 했죠. 고도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뛰어내렸다라고 그냥 아예 사실은 이게 없었으면 굉장히 문제가 더욱더 좀 분쟁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사례에다가 고도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추락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보험자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그 자살 여부에 대한 지급 책임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그 우울증 치료 받았던 사실을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연 고지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자, 한번 그럼 답안을 볼까요? 자, 첫 번째에 대한 내용부터. 약관상 면책사유는 앞에서도 똑같은 내용 반복해서 했으니까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약관상 피보험자가 첫 번째 고의죠, 고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 면책사유이지만,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그렇죠? 심신상실과 또 자유로운 의사결정. 반복적으로 가로채우기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직접 유서를 작성하는 정도의 그 정신 상태라면 이 사람이 전혀 이런 심신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서가 있기 때문에. 그 심신상실상태 판단하는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서 문제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유서가 있는데도 이제 인정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자, 세 번째 보험금 지급 책임. 자, A, B 보험사 모두 당연히 이게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해서 면책입니다. 다만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규정을 적용을 해서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해지하게 되면 이때는 해지 환급금 지급합니다. 자, 그럼 13번 사례 2에 대한 손해사정 결과를 볼까요? 자, 첫 번째 약관상 면책사유는 앞이랑 동일해요. 고의, 심신상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내용 채워주시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서를 남긴 사실이 일단 없다라는 것. 그리고 사례에서도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서 고도의 심신상실 상태다라는 것이 그냥 지문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뭐 별도의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책사의 예외사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럼 각 보험사별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고지의무권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A보험사. 자, A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 전부터 우울증약을 복용을 한 것을 두 보험사 모두 고지를 일단 안 했어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우리 약관 규정을 보면 계약 해지 제한 사유 중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얼마 경과하면 2년, 그쵸?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이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는 2년, 그리고 계약 체결 일부터는 3년. 이 세 가지가 계약 해지, 고지 의무 위반에 관련된 제척 기간인 것이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어쨌든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해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상법, 보험계약법에 보면은 거기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결국에 면책도 해지가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의미의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만약에 특별히 뭐 사기에 의한 계약임이 아니면 결국에 제척기간이 경과해서 보험자가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은 따라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보험사. 비보험사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일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제척기간 중에 3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 전부터 우울증약을 복용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 알릴 의무 위반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보험회사는 상해 사망 2억 원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실무에 있어서도 이게 우울증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울증 말고 또 다른 원인, 뭐 명정 상태라든지 여기서 제시되지 않았지만은 여기선 그냥 아예 우울증으로 인한 뭐
고도의 심신상실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구가 없었다라고 하면 우울증과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또 따져봐야 되는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표시를 한 겁니다. 답안 작성을 하실 때 그래서 혹시라도 사례 문제가 나올 때는요. 내가 이 결론을 내 의견으로 확정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적는 것보다도 판례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정도로 약간은 좀 애매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확정적인 분쟁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이제 지금까지 13번까지는 우리가 절대적 면책 사유 중에 이제 고의 사고에 관련된 거를 살펴본 거고 14번은 면책 사유 중에서 아까 언급했던 바로 상대적 면책 사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상대적 면책 사유다라고 그냥 편하게 제시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바로 캐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담보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 라는 것은 결국에 상대적 면책 사유가 뭔지를 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상대적 면책 사유. 고의사고는 이미 뭐 19년도에도 출제가 됐었고 이제 우리가 약관에서 항상 기존에 출제가 됐었어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면부측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 등은 사실 언제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상대적 면책 사유 역시도 사실은 그동안 이제 여기 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과거 2차 시험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상대적 면책 사유는 이제 다른 강사님들도 되게 중요한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사실 출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약술로서 혹은 사례로서 반드시 잘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첫 번째 상대적 면책 사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손해보험의 재산보험 보통약관에서 이 상대적 면책 사유는 여기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생명보험에는 없어요. 손해보험 약관에만 있는 면책 사유입니다. 그래서 약관상의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라는 명시가 있어요. 괄호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그리고 하단의 여러 가지 행위를 열거해 주는데 바로 열거된 행위 그래서 이 면책 사유를 상대적 면책 사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는 다른 약정에 의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면책 사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열거된 행위에 대해서 면책하는 거라 행위 면책 사유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상대적 면책 사유 또는 행위 면책 사유로도 표현을 합니다. 하단에 그래서 괄호는 그겁니다.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담보가 가능하므로 상대적 면책 사유로 구분이 되며 또 약관에서 별도로 명시된 열거된 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이기 때문에 행위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된다. 자,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라고 약관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면은 결국에 그냥 일시적인 행위는 보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하단에 여러 가지 위험한 취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 수상보트,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 등이 나오는데 그냥 이 사람이 실제로 뭐 직업적으로 혹은 동호회까지 가입을 해서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여행 갔다가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여기에는 해당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기적인 어떤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한번 일시적인 행위 때문에 발생된 사고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행위는 보상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것 등은 이제 사례로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행위는 보상을 한다라는 것만 잘 메모 추가로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동호회 활동 장부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이나 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결국에는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라고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으니까 열거된 행위가 아니면 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거된 행위와 매우 유사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열거된 게 아니면은 보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여기 언급해 있던 것처럼 2011년 4월 이전에 기존 약관에서는 이제 그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가 아니라 행위를 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약관에는 괄호에 행위로 인하여, 자, 행위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인하여. 괄호 안에 행위로 인하여 채워주시고요. 그래서 열거된 행위와 인과 관계 있는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약관보다 오히려 면책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어떤 행위가 열거되어 있는지 하나씩 보면 첫 번째가 전문 등반 등 첫 번째는 위험한 취미 활동에 관련된 겁니다. 위험한 취미 활동. 위험한 취미 활동. 위험한 취미 활동. 그래서 쭉 열거되어 있죠.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게 위험한 취미 활동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그 제일 마지막에 그 수상 보트하고 패러글라이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2010년 4월 이전 약관에서는 이 수상 보트랑 패러글라이딩이 없었는데 추가가 된 겁니다. 행글라이딩 이후에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이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패러글라이딩과 같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이거를 면책해야 되냐 부책해야 되냐 그게 분쟁이 하도 되니까 이제 그런 기타 조항을 삭제하고 아예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까지 등이라는 문구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열거된 거 이외에 행위에 대한 거는 면책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시범, 흥행, 흥행 또는 시운전. 네. 그래서 하단에 설명 나와 있죠.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모터보트, 자동차, 이런 것 등에 의한 경기나 시범, 시운전 등이 이제 면책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운행 목적 자체가 일반적인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운행 목적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은 일반적인 상해 위험 집단 자체 동질성을 해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면책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상 선박 탑승이에요. 직무상 선박 탑승. 직무상 선박 탑승. 선박 승무원이나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본인이 여행 갔다가 선박을 탔다 그거는 그냥 보상한다라는 것이죠. 선박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만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냥 뭐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선박을 탔다 그런 것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15분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